레츠고 방이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브라운 송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브라운 송어를 좀 많이 잡았었는데 거의 낚시로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낚시로도 잡고 족대로 해서 진짜 한 마리가 딱 잡혔어요. 그때 희열이 너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요 족대를 들고 가서 브라운 송어를 잡아서 한번 추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생물 유튜버들이 이 족대로 브라운 송어를 10마리, 20마리씩 잡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까망언니 같이 왔습니다. 가시죠 형님.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20마리 잡았다 했잖아요. 20마리를 얼마 동안 잡았어요? 1시간 동안 잡았는데 본 거는 한 50마리 봤어. 아, 그렇다고? 우리 그때 한 마리 보고 걔 리얼 털었는데. 창피했대 이거. 참고로 요 등에 보이시죠 이거? 네, 뭐예요? 브라운 송어 넣을 거예요. 워낙 무거워서. 아, 형님 그 무거우면은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저 욕먹고 날아가거든요. 내가 들어야 돼. 여기가 방류를 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고 물이 빠지는 시기예요. 이렇게 물이 빠졌을 때 족대로 잡을 수 있는 거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낚시로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50마리를 봤다면은 이틀 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몇 명이서 잡았어요 형님? 4명이서. 너무 많았네 사람이. 그건 인정 못해요 그거. 둘이 잡아야 인정? 그렇죠, 둘이 잡아요. 족대는 혼자 못합니다. 족대는 무조건 2인 1조로 가야 되거든요. 얘네 이렇게 다녀요? 아니면은 저 가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푹 하고 가는 게 보이는데 밑에 보면 형태 있잖아. 형태의 대가리 받고 있을 때도 있어. 진짜? 브라운 송어가 야행성이잖아. 소양강 특징이 보면 소중히 없어. 다 잡혀먹어가지고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이 세계 100대 외래종 플러스 우리나라의 생태계 교란종이 된 겁니다. 어? 아, 둘이야. 일부러 그런 거죠 형님? 근데 형님 나는 첫 음만 딱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도 있어요? 저 가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에, 잠깐. 아니, 가운데도 있어. 얘들이 낚시를 할 때 주로 아침 해 뜰 때 그때가 피딩 타임이고, 그리고 저녁에 해 질 때 그때만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낚시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밤에 한 4시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안 잡혀요. 여기 어디? 족대 쳐봐. 브라운 송어 들어갔어요? 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갔고요. 제 피셜 말해도 돼요 형님? 어, 말해. 제가 아까 지나간 거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땐 참종개. 걸까? 뭘 걸까요? 집 걸어. 집 걸어? 형님 집 30억이잖아요. 저희 집 45억이죠. 한번 해봅시다. 과연 진짜 브라운 송어 새끼일지. 여긴 브라운 송어밖에 안 살아. 보자. 아무것도 안 잡혔죠? 아, 좀 좋아할 수 있어요. 진짜 브라운이었어요? 어. 아니 보통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여울 타고 올라가는 습성을 가진 애들이기 때문에. 와, 오케이, 포인트 입성 개잔잔하다. 브라운 송어 리발레케 어디니? 빨리 나와. 로나 배고파. 물총 맞아. 자, 여러분 지금 물에 들어온 지 약 30분가량 지났습니다. 까망이님 분명 주워 담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 우리 형님이 뭐 봤다고 지금 입을 벌리셨는데. 새끼. 새끼 어디 들어왔어요? 여기 앞에 덤불 안에. 집 내기예요? 브라운이면 내 집. 브라운이 아니면 내 집. 찹니다. 충분히 들어갔어요 형님. 어? 뭐야? 없네. 아, 들어갔는데.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저거 저거. 어, 여기 들어갔다 방금 봤어요. 봤지? 네, 브라운이에요. 어, 아이씨. 내 안되잖아. 저희 뭐 잔챙이 잡으러 온 건 아닌데 보여드려야죠. 맞죠? 그럼. 여기 안으로 100% 들어갔어요. 오케이. 잡았나요? 오, 잡았다. 오, 있다 있다 있다. 맞지? 브라운. 오, 브라운. 니 집 내 집. 저도 이거 브라운이라 했네요. 그랬나? 자, 브라운 성어 처스 했습니다. 이거 새끼 보잖아요 형님. 너무 키워보고 싶게 생겼어. 오, 괜찮아. 감옥 갑니다 여러분. 럴컹 럴컹. 새끼도 사이즈가 좋고 예뻐요. 파마크 이렇게 나이는 거 점이 파마크라고 하거든요. 예쁘죠? 키우고 싶어 진짜. 키우세요 형님. 아니, 제가 넣어드릴게요. 우선 한 마리 키. 브라운 성어 새끼가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 이 새끼랑 큰 놈이랑 공존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 새끼 모르고 가차먼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끼 포인트를 벗어나면은 큰 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새끼가 많다는 거는 번식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심각한 겁니다. 토종 물고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단 한 마리도 없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간 거는 참종개였어요.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브라운 성어가 대단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랑 까만 형님이랑 저렇게 약간 멀리서 하고 있습니다. 새끼 새끼. 어디? 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저 도망갔어요. 저 정도면 한 20 정도 나오겠다. 그죠? 아니 근데 너무. 오, 형님 잡아봐요 이거.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하. 잡아 잡아 잡아. 와, 여기가 완전 개 포인트네. 여기서 다섯 마리 큰 거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근데 굉장히 빠르네요. 엄청 빨라. 그래서 큰 것도 잡기 쉽지 않겠다. 왜? 내발 내발. 어디 어디? 들어갔어. 아, 숨어 있다가 얘네가 나오는구나. 밖에 나왔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여기. 아, 네 눈꽁 때문에 안 보여. 살았어. 조리돌림인데 거의. 와, 와 뭐야? 여기로 여기서 여기 여기 있다. 눈꽁 때문에 안 보여 형. 제 발 밑에 있어요. 일단 찼어요. 오, 여기 있다. 걸로 가죠. 이거 거? 우리 할 수 있어? 어디 갔어? 아, 제가 발로 찼어요. 여기 있다. 한대 한대 올라가지 마. 제가 세, 저 정도면 5자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놓치는구나. 너무 빠른데요? 여기, 아, 얘도 한 20cm 되는데. 절대로 안 될 텐데. 한번 해볼래? 자, 오케이. 가자.
이거 잡았다. 들어왔어. 나이스. 아, 아 나간구나. 아, 일단 대물고 가봅시다. 대물고. 큰 거 아니면 안 될까? 그러면 형님 큰 거 달고 사는 사람. 아 저만. 아니 나만 안 해. 어디? 호호호. 저 형. 여기 있어. 와 저거 답이 없다 형님. 저 우사인 볼트예요. 이렇게 놓치는 거구나. 봐도 이렇게 50마리 분이야. 작아요. 작아. 작은데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작아요. 일단 요 정도 다 패스. 휴, 대물 앞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온다. 일로 온다. 자, 아 일로 가. 애들이 다 깊은 물에. 아 여기 겁나 깊은데? 여기도 겁나 깊어요 형님. 저 지금 적게 일보 직전이에요. 물이 갑자기 깊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땅만 보고 가면은 깊어지는지 모르거든요.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얘 잡아. 아 어 뭐야. 아, 개 빨라. 지나갔죠? 저기 있다. 저 숨을 때 기다려. 없어졌어요. 아씨 이거 개농락인데? 개 털리고 있어 지금. 여기 또 있다. 저기 있다. 진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돌 밑에 얘는 자고 있어요. 너무 깊어. 자고 있어. 잘 자라. 아. 네 목소리 참. 형님, 저희 저런 잔챙이 잡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일부러 안 잡고. 저희 뭐 처음에 10마리 이렇게 씹으렀잖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목표 한 마리입니다, 큰 거. 리발. 자, 여러분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처음에 왔던 포인트로 왔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표 한 마리라고. 한 마리 딱 잡으면은 바로 그랬기 아가리 딱 벌린 다음에 물총 갈길 거예요. 저쪽에 지금 한 마리 있는데 크지 않습니다. 한 20? 여기 보이시죠? 앞에. 아, 족대가 없네. 올라오면서 한 마리도 없었어요? 어, 없었어요. 롯데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바로 차요, 그냥? 네, 차가. 찼어요. 와 잡았다. 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나마 먹을만한 거 쳤어. 나왔다. 이야 대가리 뚫고 나가거든. 그러네. 대물 전용이라 대충 잡았다고 봐야지. 이거 한35 될 것 같습니다. 이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형님 등에 있는 봉지에다가 들어가라. 물풀 같이 넣어야지. 점점 커질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잡으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항상 큰 거가 있잖아. 그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잡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자 요 안에 브라운 송어 새끼 들어갔거든요. 티저라 이 자식아. 형 여기 있어. 여기 풀에 숨어있어. 여기 커. 어이 잡았지 한 마리. 아 뭐야. 오 잡았지 한 마리. 잡았어. 아 여기다 여기. 어디요? 앞에. 앞에? 어디. 여기 왼쪽으로 갔어. 여기 잡아. 여기. 오케이. 잡아. 오케이. 천천히. 같은 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형님. 두 마리. 뭐야. 여기 있어요. 뒤에 있어. 저기 있어. 잠시만. 잠깐만. 일로 나간 것 같은데? 두 마리였죠. 한 마리 작고 한 마리 좀 컸어요. 여기다. 여기 숨어있어. 여기. 여기 숨어있어. 잠깐만. 자. 자, 여기 갇혀있어. 지금 갇혀있는 느낌이라서. 오케이. 얕다. 여기. 거의 육지다, 육지. 오케이. 저. 야, 일로 들이. 안 돼. 어딨어? 하, 씨, 이거 놓치면 말도 안 되는데? 여기. 어디야? 야, 잠깐만. 기다려. 그래,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숨어 있다. 오케이. 형님. 천천히. 나이스, 크다! 오, 사이즈 봐라. 이야, 대물. 한 마리 더 있었는데.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얘 한 반만 한 거 한 마리 더 있었어요. 와, 잠깐만. 수컷인가? 안 커. 이야, 여러분, 브라운 송어. 이거는 60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어,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사이즈 진짜. 이야. 야, 한 마리로는 안 되지. 아, 안 되죠. 지금 이 얕은 데서 우연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발을 누가 퉁치고 와서 와사벌이 걸려서 한번 비틀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가 이 근처에서 놀고 있더라고. 와. 근데 얘는 특징을 알았어요. 뭐? 물풀에 자기 눈만 가리면 돼요. 거의 타조라고 봐야지. 물풀에 자기 눈 딱 가리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육지에 갔잖아요. 어. 와, 거기서 놓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야, 이건 난 못 올린다. 수컷도 잡아야지. 그렇죠, 형님. 어, 미팅 시켜줘야지. 오, 알려워. 싼다. 오. 바로 먹어. 여러분 요거는 죄송한데 안타깝지 않아야 됩니다. 불안정이고 알이 나오는 거는 안타깝지 않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내가 먹을 게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딱 안타깝습니다. 물총 쏜다 했지? 이래끼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땅콩 꺼내듯이 차 타고 가면서 먹을게요 여러분. 자, 이 녀석 킵해주도록 할게요. 아, 대왕 뻑큐다 임마. 어 잠깐만, 비닐이 말려 들어간다. 잘. 오케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잡으러 올게요. 여기 지금 한 마리 더 있죠? 어. 그렇게 뒤졌어. 이제 엔돌핀 박도네. 아, 두 시간 만에 성공합니다. 두 시간 또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디? 앞에 있다고? 바로? 대가리 또 받고 있어요? 잠깐만 천천히 갈게요. 오케이. 어, 얘 사이즈 나쁘지 않다. 와, 근데 얘 대가리가 여기 있네. 와, 개 크다 얘. 개 크다. 할게요. 안 돼. 잠깐만. 어디 갔어? 이 뒤쪽으로 간 것 같아. 아, 이 근처에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바로 숨어 있어요. 갑니다. 잠깐만. 됐어. 나
나이스야! 역시! 얘 큰데요, 생각보다? 아까 그거만 안 하네. 그거보다 조금 작다, 조금. 이야, 나이스! 오, 알 나온다. 어, 얘네 알 먹어야겠다, 나. 오늘 너네 알탕이다, 임마. 얘도 나쁘지 않네. 빵이 확실히 차이가 커요. 두 마리째입니다. 창피하지. 지난번에 우리 한 마리 잡고 난리 범었던 거. 좀 창피하네요, 형님. 바로 키! 들어가라. 아유, 친구 왔어요. 알이 막 친다. 아, 미안해. 아니, 아니야. 그렇게 미안하지 않아. 저기 뭐가 있어요. 눈이 두 개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수달인가? 어, 저기 있다. 수달이다, 수달. 수달이죠? 찍자, 찍자. 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야, 한 마리 줄게. 어, 저거 간다. 어쩐지 멀리서 우리 관찰하더라고. 눈이 두 개 딱 나왔다가 눈이 들어가요. 딸 천연 기념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고 즐기세요.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잠깐만. 아, 쟤는 지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따라갈게요. 꼬셔볼게요. 온다. 네, 바로. 아니, 잠깐만.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오케이, 돌 밑에 숨었어. 아, 얘 이상한 지형이 됐네. 아,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저기 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너무 빨라. 오케이! 아, 나이스! 네. 야, 이거 멀지도 않았다. 바로 육지로 가, 육지로. 너 뒤졌어, 임마. 잠시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만해. 펀치! 세 마리, 자, 펀치! 펀치! 얘는 산란을 했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빵이 적은 것 같아요. 물 처음 봤어. 한 마리 더 볼까요? 다이너 할 거 아니야? 아, 형님, 21마리, 22마리 잡아야 영상 올라가는 거죠? 어, 맞아. 야, 내 카메라, 이 새끼. 리퀵, 리퀵. 세 마리째 가방에 들어갑니다요.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보겠습니다. 찾았다고요? 아, 이 대가리가 내 쪽으로 돼 있네. 이쪽에서? 자, 여기 있어요. 아, 놓쳤어요.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3시간째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해야죠, 여러분. 빨리 나와, 리발레키야. 다 뒤졌어. 형님, 근데 허벅지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데? 형님, 스킨 헤루즈라고 축구하고, 애 셋 낳고 이러니까. 애국자. 돈 주나? 누가요? 내가요. 왜? 하요? 몰라. 와. 형님. 잠깐만, 가만히 있어. 쫓아가야 돼요, 형님. 돌인 줄 알았어, 너무 커서. 아, 얘네가 그냥 순간적으로 다 꺾어버리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진짜 그거 한 마리 딱 잡았으면 끝이었는데. 개빡셉니다, 여러분.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풀셋 밖에다. 여기 있어요. 미친 사람 쪽에 달려갈게요. 갈게요. 오케이. 나이스! 죄송한데 저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세네요. 잊을만하면 나와가지고. 이야, 오늘 암컷 퍼레이드네. 나이스, 너무 좋다. 자, 이거 바로 이렇게 물고 있는 거 봐요. 이만큼 쌓았습니다. 얘는 4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2, 3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 밑인데 이 다리 밑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 계속 발견돼가지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얘도 바로 키. 네 마리째 들어갑니다, 형님. 미친놈아. 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잠깐만. 오케이, 지금 들어왔다. 나이스. 멍청한 놈. 형님, 요 정도면 육지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정도 짜면 되잖아요. 야, 왜 잠깐만, 여기 있어요. 잡으면 돼. 잡으면 경찰서 안 가요. 여기 있다며. 들어왔어. 그렇지. 형님, 여기 육지로 안 가도 되겠는데요? 형님, 저희 실형 벗어났습니다. 깜빵에서 한 2년 썩을 뻔했네. 얘는 딱 한 35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암컷만 잡힌다. 얘는 바로 킵할게요. 머리부터 들어가라. 밀봉. 집에 가는 거야, 이제? 한 마리 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와, 개 크다, 형님. 두 마리인 것 같은데? 형님. 세 마리라고? 와, 빡센데? 자고 있어요, 일단. 꿈나라 갔거든요? 야, 여기 새끼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 와, 여기 포인트네. 지금 옆에 두 마리 같이 있어요, 심지어. 붕가붕가 하나? 움직이나? 얕은 데로 가. 여기, 이렇게 싸. 아니야. 거기 아니야. 깊은 데로 갔어요? 아. 돌 밑에 있네. 돌 밑에? 오, 보인다. 사이즈 좋지. 돌과 돌 사이에 등.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큰 것 같은데, 엄청? 할 수 있어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된다고? 진심으로? 족대 컨트롤? 거꾸로 잡아버리게. 같이. 잡았어요? 거꾸로. 잡았어! 미쳤어, 형님. 우와. 말도 안 된다. 족대를 거꾸로 돌려서 잡았잖아요. 우와. 갓망. 한 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족대? 얘는 5자 될 것 같습니다. 얘 바로 킵해줄게요. 얘도 안 컷이네. 수컷은 주둥이가 더 나와 있거든요. 잘 있니? 아, 그래, 잘 있구나. 있어봐. 친구들. 들어가. 그렇지. 어이, 지식이. 받아. 와, 형님, 근데 진짜 족대 컨트롤을 지렸다. 형님도 놀랐죠? 그냥 본능이었어.
와, 감탄 나오는데? 자, 이제 저 다리 밑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어, 좀 가까이 나왔는데, 형님? 그쪽으로 간다. 아직 깊어, 아직 깊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왜요? 아, 못 찍었네. 귀한 장면이었는데. 저 걸려있는 게 개웃기네. 아, 여기까지 빠졌어. 형님, 저 처음 봐요. 형님, 빠지고, 이런 거. 아, 앞에 돌 있는 걸 못 보고. 아, 부족이네. 형님, 그리테리스 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졌어, 오늘 잠수야. 가자. 뭐야, 뭐야. 이거 왔다. 왔다. 깊죠, 근데? 좀 컨트롤 좀 해볼게. 이거 된다고요? 진심으로? 뭐야,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동상 아니에요? 이제 저희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나가면 안 돼요.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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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죽대 말아. 우와, 나이스. 조선제 족대꾼 조가염이에요. 예. 와, 미쳤다. 와, 형님, 진짜 돌았다 이거. 아니, 이렇게 된다고 족대질이? 거의 족대질이야, 이거 뜰채질. 다음 컷이야, 근데. 진짜 다음 컷이야. 너무 좋아요, 진짜. 와, 꼬리 움직여. 오는 대로 번지, 오는 대로 번지, 이렇게. 여덟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쫙 펼쳐놓고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형님. 수고했다. 다음 컷이에요, 진짜. 우리가 너무 세서 그래. 뭐가 양기가 너무 세가지고. 자, 마지막 렉기 들어가라. 나가서 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형님. 우와! 와, 미쳤는데. 12kg쯤 될 것 같아요. 형, 어깨 빠질 것 같아. 아, 50kg 다시 도졌어. 아, 고생하셨다, 진짜. 형님,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면은. 뭐가? 이 한번 바닥에 부어볼게요. 우와, 미쳤다. 우와, 미쳤다. 자, 여러분, 이렇게 8마리를 족대질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은 녀석들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누우니까 일어나기가 싫네요. 근데 지금 영하 5도가 넘어가지고. 바로 뒤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게 족대로 브라운 송어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라운 송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 브라운 송어라고도 얘기하고 갈색 송어 또는 브라운 트라우트라고 합니다. 송어의 학명 이름이 트라우트거든요. 르마트. 개세게 들었네. 자, 여러분, 이 브라운 송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브라운 송어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송어는 무지개 송어예요. 무지개 송어 역시 외래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어 양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송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추측으로는 송어를 수입할 때 브라운 송어가 딸려 들어왔다가 자연으로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다, 요렇게만 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좀 닮은 녀석이 있는데 산천어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라운 송어로 오늘 뭘 먹어볼 거냐, 제가 딱 두 마리만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딱 잡을 때가 산란기였고 심지어 잡았을 때 알이 쭉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브라운 송어의 알을 먹어보자. 알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브라운 송어 알 계란말이와 알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녀석이 알을 적출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얼려놨습니다. 왜 얼려놨냐면 일반 상태에서 알을 쫙 빼버리면요 알을 채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알이 그냥 주르르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연어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얼려놓으면 얘가 뭉쳐있어서 알을 훨씬 더 적출하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짝 알이 나왔던 흔적이 있어요. 여기를 알이 터지지 않게 최대한 밀착해서 자, 라삭! 사무라이! 한번 살짝 벌려볼게요. 이렇게 많은 알을 놨습니다. 이 알을 이제 빼보겠습니다. 띵! 너와 나의 차이야. 최고, 최고! 아직 거의 망친데, 이거? 와, 너무 꽝꽝 그러는데. 얘가 알을 이상하게 감싸고 있네. 우와! 그 뭐, 쭈쭈바처럼. 감히! 은혜님! 웃지마, 황나온! 나에게 어릴 적 추억인 빠삐꼬를 빨 기회를 주... 그만해, 황나온! 아빠 심각해. 아우, 이거 살짝 달뻔했네. 자, 요거를 여기다 이제 두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뺐으면은 요거는 또 우리 장모님이 송어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하지만 브라운 송어를 우리 장모님이 언제 먹어봐요. 이거 사서 먹지도 못한데. 그래서 장모님께 이건 짬처리 아니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팬다. 나도 꺼내볼래. 뭐야, 그거 한 번만 잠잠하도 왜 갑자기 내 채널을 노려? 이제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 너 한번 해봐. 웃기지, 엄마. 김은혜 선수 입장. 안녕. 야야야, 곰팡이 분들한테도 해줘. 안녕. 여기 거기 롱꼬 부분을 최대한 스킨에 밀착시켜가지고 쭉쭉 까. 오, 잘 깐다. 오, 야, 얘도 알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좀 더 해동이 됐네, 그지? 아니, 내 힘이야. 역시. 어깨 보세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어디가 더 큰 거.
죄송합니다. 뺐어? 오, 이야. 자, 그리고 저거는 시어머니 짬처리. 어머니 생선 좋아하시죠? 자라면 이렇게 싹 다 적출했으면 이 녀석을 흐르는 물에 한번 쫙 씻어가지고 핏기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기분에 따라와. 안 따라오면 요걸로 확 뽀뽀를 해버린다. 야, 라오나 알겠지? 김은혜 하나 둘 셋 구워 먹어 그리고 둘 둘 셋 버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고 여기에 좀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야라바사 모범이 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래 제 또한 마찬가지 소주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어우 쉣 자 이 상태로 잡내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란을 먼저 풀어보자 제가 죄송한데 태어나서 계란말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너와 나의 집안일의 비중이지 난 또 웹툰 노블레스 같은 그런 명언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런 건데 그게 너와 나의 근데 눈높이다 하면 또 어 재미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알았어? 나는 뭐 다 재밌는 이거 그리고 왜 나 안 찍어 그렇지! 내가 원한 건 요런 거야 잘 나오나? 자 은혜 씨가 계란말이를 해줄 겁니다 그릇 오시고 잠시만 은혜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 내 거잖아 네 거 한번 만들어봐 새로 그릇 하나 둘 셋 그릇 오세요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네가 못해서 나는 좀 다행이라고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 나는 절대 채널을 뺏길 것 같지 않아 너한테 아유 계란 꺼낼 때 그냥 꺼내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냥 해 편하게 냉장고 열게 냉장고 오픈 계란 그냥 온더방 아니야 계란을 껴서 넣습니다 짱 달달 달달 4개 넣고 어 은혜야 전화 온다 아 여보세요? 어 아 그 새끼 걔랑 헤어졌어 걔 있잖아 어 아트 생기네 어떡하지 끝났어? 어. 아 진짜 은혜야 진짜 다행이다 나 되게 부담스러워 알았어 오 뭐야 이거 이거 계란말이 전용 띵 너 방금 다른 거 하려다가 고민했지 자 이제 송어 알을 우와 오 풀어 풀 때 그냥 말 안 하고 푸는 거야? 풀 은혜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글자로 그냥 다 해버려 뭔지 알겠지? 은혜야 그냥 그렇게 자를 거야? 딸 자 은혜가 분해 못 이겨서 손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조 지금 알이 충분하게 들어갔거든요 요거를 바로 하기 전에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은혜씨? 파! 잘하네 파삭 네 그거 한 번만 해줘 파삭 사무라 파피 뽀삐 삐바 싫어 안 할래 비비비비비 5만 돌 식용유 롱롱롱 틱탁 부어버려 그게 맞아? 응. 왜 또 부어 그렇지 알을 좀 많이 넣어줘 그렇지 그리고 좀 익혀야 돼 알을 싫어 같이 먹을 거란 걸 모르는구나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은혜야? 엄청 쉬워 보이고 너가 엄청 못해 보여 아닐걸? 맞을걸? 다 부어버려 그냥 은혜야 아니야 너 이 계란말이가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구나 어 은혜 왜 김 안 넣었어 근데? 원래 계란말이 김 가운데 넣어서 하잖아 아 그런 거 왜 안 했어? 그런 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안 해주던데 그렇게? 우리 엄마 했는데? 아니 어머니 그냥 계란말이 다 부셔서 주시던데? 좋다 아이씨 아 엄마 은혜가 엄마가 계란말이 다 부셔가지고 발로 밟아줬대 카메라 끄고 보자 절대 안 꺼 오늘 어? 안 말렸다 은혜 안 말렸어 뭐해 너 왜 숨겨 안 말린 거 뒷부분 안 말렸어 조용히 해 마지막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김은혜 선수 톡타기 권법 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보들이 하는 톡타기 언니 이거 고수들이 하는 건데 무슨 아... 소리야 이렇게 해서 네. 응? 여보 진짜 까불지 마 와 진짜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듯이 하는 거 같네 오여 은혜야 잘했다 끄겠습니다 띠링 몇만 볼트에서 껐죠? 4만 볼트에서 껐습니다 이제 요거를 라삭 눈 뒤집어 너 준비돼 있어 너 원샷이야 사무라이 라삭 은혜 원샷이야 사무라이 다 잘랐으면은 바로 한 번에 올려줄게요 그게 셰프의 역량이거든요 얼마나 예쁘게 한 번에 올리는지 방금 절었죠? 아니야 이렇게 일부러 한 거야 왜냐면 단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눕혀주는 거야? 개망했죠? 마지막 개어이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에 송어 알이 박혀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계란말이 완성됐고 자 여러분 은혜가 너무 하수여가지고 제가 송어 알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잉 파이어 그리고 여기에 송어 알
들어가라. 엔드 라가리 봉쇄. 끝. 은혜보다 훨씬 낫죠. 군소 새끼. 예?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턴업 열어버려. 와, 뭔가 옥수수 알 같다. 그러네. 자, 이제 요거를 겉에는 터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터진 애들 위주로 해서, 이거 좀 반숙인데? 근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 아마도요. 넣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뺐으면은 그냥 맛보기보다는 살짝 간을 해가지고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쫄았네.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송어알 계란말이와 송어알 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계란말이 안에 알이 지금 다닥다닥 박혀있거든요. 근데 요 알도 제가 딱 봤을 때 약간 반숙 같은 느낌입니다. 뭐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계란말이 먼저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계란말이랑 맛은 똑같아. 알에 대한 잡내나 뭐 이런 거 안 나요. 역한맛 하나도 안 나고 식감이 달라. 엄청 잘 터져요. 날치알은 작아가지고 막 터진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얘는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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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감이 나요. 계란말이 팔자. 근데 맨날 가서 미친 듯이 잡아볼게요. 여기 알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 입 크게 먹어보자. 좋아. 너 계란말이 진짜 잘한다. 그냥 난 셰프니까 한 입만 먹어봐. 죽기 싫어. 아니야 진짜 한 입만, 반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 쭈르쭈르? 봐봐. 괜찮지? 반 하나도 아닌데 너무 맛있네. 이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맛있고 송어 알에 타닥거리는 식감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송어 알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아, 요새 수전증이 심해가지고요. 다시 볼게요. 요 정도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소량만 먹고 맛있으면 퍼서 먹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먹어볼게요. 총 날아서 생태 교란자와 총 날아서 생태 교란자 악성 외 배뢰종 총 날아서 생태 교란자 악성 백대 외뢰종 총 날아서 그냥 따로 녹음해. 총 날아서 악성 백대 외뢰종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일단 잡내 안 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맛이냐면 계란 반숙 맛이야. 이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감도 되게 좀 찐덕찐덕한 그런 계란 반숙 맛이 납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도치 알과 비슷한 맛이에요. 근데 알탕에 들어가 있는 그 알의 퍼석한 느낌은 아니고 노른자 반숙인데 꽤 반숙.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한입 먹어볼래? 아니. 엄마 안 먹어.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 라고. 아니야, 엄마까지 이렇게. 자, 여러분 이번에 좀 더 많이 펐습니다.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추엘 라오니. 잠깐만. 추벨 라오니. 추벨 라오니. 추벨 이제 먹어 라오니. 추벨. 아, 진짜 힘들어 따라가기. 진짜 고소해요. 담백하고 비린내가 안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계란 노른자 맛이야. 은혜야 진짜 미안한데 요 정도만 먹어. 아, 안 먹어. 은혜야 제가 요 정도만 먹어. 요 정도만. 추럭추럭. 오!